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지금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레 만드레 우리 말에 빠져버렸어. 기본 겸신 어떠세요? 기본 파세요? 아니면 학부 파세요? 결정. 김민성 씨? 되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나왔네요. 두 분의 점수 차는 50점 차. 단 한 문제 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지인입니다. 도전이 없으면 더 큰 성공도 없다. 이 축구 박지성 선수가 한 말인데요. 자, 우리말 달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우리 도전자분들 그 열정에 감사와 박수를 전합니다. 자, 오늘도 쟁쟁한 실력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2승에 도전하는 박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신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푹 못 쉬셨어요? 지금 네. 완전 엄벙통입니다. 엄벙통이다. 지난주에 우승을 하고 나서 주변에 많은 축하를 받으셨겠지만 아드님한테 아주 특별한 축하를 받았다고요?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는 처음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를 받으셨는데요? 하트를 물어 10개가 받았습니다. 10개요? 10개. 오, 평소에 뭐 하트 하나, 두 개만 보내주셨던 아들인가요? 예, 많으면 2개 반까지 줬습니다. 오늘 이승할 자신 있으세요? 오늘 날떡기가 좋아서 수치를 한다면 네. 대박. 그리고 날떡기가 사나워서 만약에 이승을 못한다면 왕대박. 왕대박? 네. 왜요? 달인되면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에요? 우리말 겨루기 도전이 끝? 끝! 나의 인생을 위해서는 계속 나오는 게 좋은데 네네.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달인이 돼야겠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상금을 은근히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나 봐요. 아주 심하게 합니다. 박원 씨와 1단계 함께 할 텐데요. 1단계는 바른말 고르기입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바른말을 5초 안에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선택해 주시죠. 정 하겠습니다. 정 문제입니다. 슬픔에 목이 이렇게 왔다. 5초 출발. 어이 아이. 2번. 2번 아닙니다. 자, 어이에 매어가 맞습니다. 자, 어이에 매다는 어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 어이와 아이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목이 매시죠? 가슴이 매입니다. 가슴이 매이세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눈동자에 비치어 나타난 사람의 형상을 뜻하는 말. 5초 출발. 1번 눈부처. 1번 눈부처 정답입니다. 이건 쉽게 맞히셨네요. 이제는 1단계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사람이나 나라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 이간질과 비슷한 뜻의 가까운 뜻의 낱말을 골라주세요. 5초 출발. 2번 말전주. 말전주 정답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그의 작품은 이거 없이 좋았다. 5초 출발. 1번 더할 나위.